공석 사태 장기화가 우려됐던 횡성 부군수 인사가 오늘 발령돼 박두희 전 강원도 정보산업과장이 취임했습니다. 박두희 부군수는 지난해 1월 강원도와 인사 교류로 도로 전출 갔으며 횡성에서는 기획감사실장과 횡성읍장 등을 역임했습니다. 뇌물수수 혐의로 한규호 군수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군수 후속 인사가 한 달 가까이 지연되면서 만일에 있을 군정 공백이 우려돼 왔습니다.